요즘 IT 분야에서 가장 유망한 기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이런 흐름을 타고 대학에서도 관련 연구가 붐을 이루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을 배우는 사람들, 그 현장의 열기를 이혜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준모 씨는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인공지능으로 음성 신호를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던 중 최근 굵직한 연구 성과가 이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연구 초반 인공지능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 애를 먹기도 했지만 학생들과 함께 공부 모임을 만들어 갈증을 풀었습니다.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는 한글로 된 자료도 거의 없고 내용도 좀 많이 막연했기 때문에 저희 연구실에서는 좀 소규모로 논문 같은 거를 스터디하면서 이제 이해력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많이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각자의 컴퓨터 화면에 몰두해 있는 학생들. 학생들이 참여한 수업은 인공지능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겁니다. 연구하는 분야는 조금씩 다르지만 인공지능을 통해 각자 연구 영역을 넓히고 싶은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분야 이외에 다른 그 딥러닝이 굉장히 분야가 넓기 때문에 기초 지식들을 많이 알면은 좀 이런저런 분야랑 같이 결합해가지고 연구를 더잘할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일단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부분도 이제 알게 되었고, 이제 제가 몰랐던 부분도 새로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이 수업은 인공지능 분야 선두주자 격인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으로 진행됩니다. 이 때문에 실제와 같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학생들이 직접 구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실제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을 해봄으로써 이 기술의 발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인공지능 연구자가 되어 인공지능 발전에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정부는 세계 인공지능 기술 수준을 평가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이 중국에게도 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독보적 1위인 미국과의 기술 격차는 2.3년. 과감한 투자와 치열한 연구만이 인공지능 기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